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정보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고 따뜻한 지역에선 꽃이 피는 광경도 볼 수 있으시죠? 이렇게 봄이라는 예쁜 단어처럼 화창한 날씨만 이어지면 좋을 텐데요.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은 날씨도 해왕도 썩 기분 좋진 않겠습니다.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남부 해역에는 밤까지 기상청의 풍랑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참고하셔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조석간만의 차는 점점 커지겠습니다. 만조시 인천의 해수면의 높이는 747cm가 예상되고요. 어제보다 약 50cm 정도 높아졌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동해안의 물결은 2m 안팎으로 다소 높겠습니다. 소온은 3월이 되면서 많이 오른 모습 보입니다. 남해안의 소온은 14에서 17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조류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성모수도와 천수만에서 하루 중 가장 빠른 조류의 세기는 각각 2.8노트와 2.3노트로 예상됩니다. 주말부터 물살도 차차 속도를 내겠습니다. 동해안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돼서 울산항의 항만해양지수가 좋지 않은데요. 먼 바다로 갈수록 경계 단계를 띄겠습니다.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